06, 교집합, 합집합, 차집합, 여집합. 야, 그럼 가려면 교집합 뭐냐? 두 집합 A, B에 대하여, 그러니까 집합이 두 개가 나오는 거야. AB에 대하여 집합 A에도 속하고, 여기 고자가 좀 중요하다. 집합 A에도 속하고 집합 B에도 속하는 모든 원소로 이루어진 집합. 그러니까 새로운 집합이 또 생기는 거지. 그러니까 집합 A가 있고 B가 있고, 근데 이제 집합 A에도 속하고 B에도 속하는 모든 원소로 이루어진 집합. 그러니까 새로운 집합이 또 생기는 거야. 그걸 교집합이라고 그래. 그래서 이거를 A와 B의 교집합이라 기호. A 교 B로 나타난다. 이거 교집합 기호. 교집합이어서 그 벤다 그린 건 이렇게 되지. 집합 AB가 있단 말이지. AB가 있는데 A에도 속하고 B도 속하고 여기란 얘기 여기. 여기가 집합 A와 B의 교집합이야. 그러니까 A와 B의 교집합 이 부분이. 야, 사실 창고가 중요해, 창고가. 그러니까 A집합과 A집합의 교집합은 A고, A집합과 공집합의 교집합은 공집합이다. 그러니까 그치. A집합에도 속하고 A집합에도 속하는 원소는 A집합이지. A집합. 그 다음에 A집합에도 속하고 공집합에도 속하는 원소는 공집합이지. 그런 원소 없잖아. 그러니까 공집합. 이 창고가 더 중요하다, 창고. 가로 2번 합집합. 합집합. 두 집합 AB에 대하여 집합 A에 속하거나, 여긴 나다. 여긴 고였지. 여긴 나야. A에 속하거나 집합 B에 속하는 모든 원소로 이루어진 집합을 A와 B의 합집합이라 하고 기호 A합 B로 나타내. 여기 합집합 기호. 그래서 밴드 그림 그리니까 다 되는 거지, 다. A에 속하거나 B에 속하거나. 밴드 그림 이렇게 두개다 칠해야 되고. 그다음에 창고. 창고가 중요해, 창고가. A에 속하거나 A에 속하는 원소로 이루어진 거는 A지. A에 속하거나 공집합으로 속하는 건 A지, A. 요선 A가 되는 거지. 요선 교집합에선 공집합인데 A와 공집합의 교집합은 공집합인데 A와 공집합의 합집합은 A가. 이게 중요하다. 중요하다. 가로 3번은 차집합. 차집합은 이거 뺀다는 얘기지. 뺀다. 그래서 두 집합 A, B에 대하여 집합 A의 원소 중에서 집합 B에 속하지 않는 모든 원소를 그러니까 A 집합의 원소 중에서 집합 B에 안 속하는 거. 그럼 벤다이어 그램으로 그리면 이거지, 이거. 이거 벤다그램으로 나타나면 이렇게 되겠지. A에 속하는데 B에 안 속하는 거. 그러니까 여기가 빠지는 거. 이거 빼는 거야, 이거를. 이거 집어야겠다. 이거 빼는 거지. 그니까 A집합에서 B집합 빼니까 이거 없어지는 거죠. 여기가 없어지는 거야. 이거를 A에 대한 B의 차집합. 그래서 A 빼기 B가 기호 A 빼기 B로 나타낸다. 야, 이거 창고가 중요해. 창고가. 이거 사실 창고가 아니라 저기 필수인데, 필수. 그 A에서 B를 뺀다는 얘기는 A와 B 합집합에서 B를 뺀 거랑 같지. 그치? 그니까 A와 B 합집합에서 B를 뺀 것도 A에서 A 교 B를 뺀 거랑 같지. 요 그림으로 이해를 하면 돼. 합집합에서 B를 뺀 거랑 A에서 교집합을 뺀 거랑 같지. 그리고 벤다이어 그램으로 그 이해를 좀 해야 돼.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다. 이거 창고가 더 중요해, 창고가. 가로사 전체 집합. 전체 집합은 이제 새로운 집합은 아니고 주어진 집합 유에 대하여 그것의 부분 집합만을 생각할 때 처음에 주어진 집합유를 전집합이라 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문제에서 주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전집합을 구하라고는 시험에 안 나. 이건 처음에 주어져. 이거는 문제에서 주어져. 그래서 그것의 부분 집합만, 그러니까 전집합이 딱 나오면은 이제 학생들이 문제 풀 때는 그것의 부분 집합만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새로운 이제 원소 같은 건안 나타나는 거지. 그 가로 여집합. 여집합은 여집합의 전제 조건은 뭐냐? 전제집합이 있어야 여집합이 나오는 거예요. 여집합. 그 전제집합 U의 부분집합 A에 대하여 집합 U의 원소 중에서 집합 A에 속하지 않는 모든 원소로 이루어진 집합을 집합 A 여집합이라고 기호 A, C, 이건 이제 컴플리먼트라고 그러는데 C가 붙지? 컴플리먼트야. 그 A 여집합이라 하면 돼. 나타낸다. 근데 이제 전체집합은 벤다이어 그림을 나타낼 때 이렇게 사각형으로 나타내. 이렇게. 네모나게 나타내고. 그 다음에 이제 요 전체집합 안에 A가 들어가지.
A가 들어가면은 그 A 여집합은 뭐냐? 그 전체 집합 중에서 A에 속하지 않으면 바깥에가 되는 거예요. 바깥에. 바깥에. 그러니까 우리 전체 집합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런 건 없다. 그러니까 전체 집합이 나오면은 부분 집합만을 생각한다고 이렇게 있으면 안 돼. 언제나 다른 집합들은 요 안에 다 들어가야 돼. 안에. 그러니까 전체 집합을 벗어나는 집합은 이제 생각을 안 해. 그 여기가 A다? 그러면 A가 아닌 전체 집합 중에서 A에 속하지 않는 모든 것을 여기가 A 여집합 되는 거지. 벤다이어그램으로 이해하면은 좀 쉬울 거야. 문제 보자. 30번. 두 집합 A는 원소가 2, 5, 8, 10. B는 2, 5, 9를 벤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내고 다음을 구하라. 벤다이어그램? 야, 벤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내자. 그러면 이제 A가 이렇게 있고, B가 이렇게 있고, 아, 좀 더, 여기다 B. 해놓고, 그 다음에 A가 2580, B가 259. 그러면은, 공통되는 게 있네? 22가 있고, 55가 있지? 아, 그래서 25를 여기다 쓰고, A는 8하고 10, B는 9가 들어가네, 9. 이렇게 되네. 그러면 가로 1번. A 교 B. A교B? A교B는 이제, 이거 집합, 원소날법으로 나타내, 원소날법으로. A와 B의 교집합은 A에도 속하고 B에도 속하니까, 여기잖아, 여기. 그러니까 뭐냐, 2하고 5야. 2하고 5. 이렇게 하면 된다. 가로 2번. 가로 2번은 A합 B지? A합 B. A합 B는, 이거 다지, 다. 다라고. 그래서 A합 B를 이제 우리가 나타내면 다 쓰면 돼. 자, 작은 것부터 쓰자, 작은 것부터. 2, 5, 8, 9, 10. 근데 이거, 아니, 이거 순서대로 안 써도 되긴 되는데, 아, 순서대로 써. 순서대로 안 써도 되긴 되는데. 2, 5, 8, 9, 10. 31번. 두 집합 A는 2, 4, 6, 8. 이거 원소날법이고, 과 B는 X 바 X는 6의 양의 약수. 그 B는 조건제시법이네. 에 대하여 오른쪽 벤다이어그램의 색칠한 부분이 나타내는 집합을 원소날법으로 색칠한 부분은 그러면은 오른쪽 벤다이어그램 색칠한 부분은 뭐냐 여기 교집합이 교집합. 그러니까 색칠한 부분이 나타내는 거는 A와 B의 교집합을 나타내라 이거야. A와 B의 교집합. 근데 이제 A와 B의 교집합을 우리가 나타내려면은 이거 조건제시법이 있으면 안 되고 원소날법으로 고쳐야 돼. 그럼 A는 2468이고 그럼 B는 뭐가 되냐? B는 이제 6의 양의 약수. 6의 양의 약수는 1, 2, 3, 6? 1, 2, 3, 6? 그래서 이거를, 원소날법으로 고쳐. 1, 2, 3, 6을. 그래서 조건제시법 쓰지 말고, 1, 2, 3, 6. 1, 2, 3, 6. 이렇게 쓰면 되겠다. 1, 2, 3, 6. 그러면 이제 교집합 써야 교집합. 그러면 이제 원소날법 나타나면 1, 2, 3, 6. 1, 2, 3, 6에서 교집합은 A에도 속하고 B도 속하고, 그럼 2, 6. 6, 2하고 6이네. 그래서 답이 2하고 6. 가로 쳐야 된다. 32번. 다음이 성립하도록 네모 안에 알맞은 집합을 써넣어라. 가로 1번. A 교 공집합. 그러면 A에도 속하고 공집합은 원소가 하나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A에도 속하고 공집합에도 속하는 거는 없지. 그냥 공집합이지, 공집합. A에도 속하고 공집합도 속하는 건 공집합이지? 공집합. 그 답이 공집합이다. 그 다음 가로 2번. 집합 A와 공집합 합집합. A집합하고 공집합 합치면 A지, A. A랑 공집합을 합하면 A가 된다. 가로 3번. A집합, 교 A집합. A에도 속하고 A에도 속하는 그냥 A다. A랑 A의 공통 부분 A고, 가로 4번. A 합 A. A와 A 합집합. A에다 A를 합하면 A지. A. 이거 지금 32번은 안게 아니야? 이해지, 이해? 33번. 다음 집합 사이의 포함 관계가 항상 성립하도록 땡그라미 안에 교집합 또는 합집합 중 알맞은 기호를 써 넣어라. 가로 1번. A와 B.
A와 B의 교집합 또는 합집합 중에서 뭐를 써서 B의 부분집합이 돼야 되지. B의 부분집합. 그러면 벤다그램을 그려볼까? 벤다그램. 이게 A집합. 이게 B집합. 그러면은 B집합의 부분집합이 돼야 돼. B집합. 그럼 B집합의 부분집합이 되는 거는 이거 부분집합이야. 부분집합. B집합의 부분집합이 되는 건 뭐냐? 교집합이지, 교집합. 교집합이 A와 B의 교집합이 B 부분집합이지. 그래서 교집합이 들어가는 거야, 교집합. 교집합. 합집합은 여기까지 들어가잖아, 합집합은. 그래서 교집합이 되는 거지. 가로 2번. 가로 2번. A가 있고, A와 B의 관계가 나왔는데, A가 부분집합이네? A가. 그럼 이제 우리가 벤다이그램을 한번 그려보자고. A집합이 있고, B집합이 있다. B집합. A가 요건데, A가 부분집합이 돼야 돼. 그럼 A는 A와 B의 관계 중에서 교집합일 때 부분집합 되냐? 합집합일 때 부분집합이 되냐? A와 B 합집합일 때 부분집합 되는 거지. 합집합일 때. 그치? 그러니까 A와 B가 합집합일 때 A가 부분집합이 되는 거지. 합집합에 부분집합 되는 거지. 여기는 합집합이 들어가야 돼. 이걸 이해를 해야겠지,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 암기 아니다. 34번. 아, 34번은 페이지 바뀌네. 좀 쉬었다 하자.